서종욱 목소리 듣고 그 얼굴 보고 있으면은 악마들이 마귀들 마지막에 맨 쫄병 만들어가지고 막 해대봐 하고서 내보내놓은 쫄병 마귀야.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대고 있는 거야. 그 목소리 갈라지는 거 하면 저런 사람도 사람인가? 사람 아니지? 근데 거기에 환호하는 사람들은 또 뭐냐고. 국힘들, 윤정권 사람들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치잖아. 그러고서 정권을 이끌고 나간답시고. 마귀가 제일 먼저 어떻게 나타나? 마귀가 속삭이지. 마귀는 음성으로 와, 목소리로. 하느님도 영은 목소리로 우리한테 이야기한다잖아. 들린다, 그러지. 그러면은 하느님의 목소리와 마귀의 목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하도 마귀들이 위장술이 좋아가지고 못 알아들었었어, 우리가. 마귀들도 자기가 해놓고 하다 보면은 좋은 사람들이 쫓아오면 자기 들통날까봐 또 도망가. 안 돼. 그러니까 천사의 탈을 쓰고는 마귀 짓을 못하겠다는 걸 알겠으니까 이제는 그냥 대놓고 마귀 형상을 보여준다 그랬잖아. 이제 얼굴을 드러낸다고. 사람들이 속아주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속지 말고 이게 마귀야 하고 그냥 본색을 드러낸다니까.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그 윤석열 목소리 갈라지는 거 봐봐, 더러운 거 봐봐, 한동훈 목소리 봐봐, 얼마나 지저분하고 이상한 느끼하잖아, 막 깐족거리고 이러는 거, 그 목이라는 거, 목소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봐. 그거는 영이 맑고 더럽고가 그대로 나타나는 곳이야, 거기가. 그거를 자기가 지금 말을 제대로 똑똑히 못하고 웅얼거린다면은. 아, 내 지금 생각이 정리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내가 목소리를 독하게 뽑아내고 있구나. 그러면 내 속에 독이 많이 쌓였구나. 너무 목소리가 카랑카랑하다 그러면은 자기가 잘나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너무 센 거지. 그리고 너무 힘이 벅차면 또 목이 쉬지. 힘에 벅차면 그래. 그런데 목소리가 우렁차고 맑고 크고 부드러우면서도 깊고 강인하고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는 그 잣대로 쓰여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런데 마비가 되게 그동안에 나쁜 그런 영화나 방송들이 사람들을 휘저어 놨잖아. 유머 랍시고 개그 랍시고 악마도 좋은 거야. 애들이 악마 흉내내면 좋은 거, 재밌고, 막, 이렇게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거 흉내내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귀신 씌인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자꾸자꾸 자기를 맑혀야지, 맑게 맑게 만드는 것만이 우리가 인간이 할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하느님한테 가까이 가는 길은, 결국은 내가 맑아지고 맑아지고, 나를 투명하게, 내속다 들여다보여도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가벼워져서, 그래서 절로 쑥 빨려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아무런 먼지도 안 묻고 아무것도 없고 때가 벗겨져야지 똑같은 액화 상태로 싹 스며들어가는 거지. 이질감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로 다시 뭉치냐고, 들어가냐고. 안 되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씻으러 왔다니까, 이 세상에. 영혼도 씻고, 몸도 씻고, 다 씻으러 왔어. 그래, 맑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맑음의 그 잣대가 사람들 나와서 하는 말 들어보면 목소리에 드러난다고. 그래서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목소리가 잠기잖아. 누구나 그러지? 그러면 내가 왜 목이 잠기지? 그게 하나의 신호야. 징조. 이렇게 증상을 보여주는 거야. 나도 모르게 누구를 꾸짖고 싸우고, 남편한테 짜증 부리고 이러는 거 보면 이것도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 이 저들 하는 짓 봐봐. 그런 짓 하고 있잖아. 그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 이런 거 같이 보이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그러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여태까지 점점 빼다가 이 나라 이러다가 저들이 다 말아먹겠네. 그러고 탕 치고 올라오면 이놈 하고 튀어나오면 다들 무서워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도망갈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세력이다. 겁내지 말고 호통을 쳐서 저들을 쫓아내든가 없어지게 해야지. 먼지처럼 사라질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 청담동 그 일은 사람들이 가짜뉴스 어쩌다 막 이러면서 덮으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진해서 막 덮어주려고 막 이랬잖아. 그 내가 갔을 때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수창이니 그러고서는 아무튼 간에 그걸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덮었잖아. 근데 안 덮이지. 할줄 아는 사람이 해야지 덮지 그것도. 너도 나도 충성 경쟁하느라고 집단에는 어떻게 좀힘좀 써본다고 한술 거둘러 본다고 한게더 들통나게 만드는 거라고 그랬지. 그런 사람들 뒷조사하면은 다뭘좀 먹었던 사람들일 거라. 그런 거 파면 돼. 그래서 다들 뭐든지 입속 없으면 입을 안 대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데 있는 사람들 전개 자기한테 도움이 안 가면 못하러 그런데 뛰어들어서 입이라도 되냐고 숨어버리지. 그런데 자기가 뭔가 이익을 얻을 게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기웃거려가지고 나도 그때 한몫했으니까 나 잊지 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누가 그런 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누가 어떤 혜택을 받는가 그런 거다 조사하면 나온다고. 그리고 더 조금 오래 걸리는 방법은 항상 도둑이 제발 저리고, 목격자, 거기에 있었던 증인 목격자들은 입이 근질거려서, 그게 본래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그렇게 작동하는 거거든. 입이 근질거려. 자기한테 이익이 되든 말든 그게 양심인지도 모르고, 일단은 뭐가 이상한 게 작동을 해. 사람이라. 호기심도 작동하고, 뭐 이러다 보면, 누구한테 옆에 사람한테라도 말하고, 뭐 하다 보면 다 그게 흘러나오지. 영원히 감춰질 수 없는 거야. 그뭐 그런 이상한 청담동이나 강남에 그런 동네에 가가지고 내놓으라 하고 대놓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 그 한두 사람이 움직인 거야? 그런 거를 어떻게 감춘다고? 그래도 노력은 한다. 자기네들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나타나. 똑같다고 그랬지 한동훈한테. 윤석열한테 말을 시키면 시킬수록 다 나타난다고. 다 드러나. 그러니까 자꾸 캐물어. 자꾸 물어보고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거였냐고. 그러면 거짓말한 사람은 기억 못해. 또 딴소리해. 그렇게 자꾸 물으면 돼. 거짓말한 사람들을 캐고 들어가는 게 제일 더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었으면서 뭔가 도와주려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한동훈은 없었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잖아. 만약에 이제 그렇게 있었어. 그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거든. 그런 사람이 그때 뭐라고 해가지고 없다고 그랬는가. 근데 이제 다시 그거를 저들은 녹음을 안 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이쪽은 녹음을 해놨을 거라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맞춰가면서 또한번 2차전 타진을 해 들어가면 들키게 마련이거든. 이번에 저게 도탐사가 하는 건 그런 걸 하지 않을까. 그게 옛날 거 지나간 거 올라온다는 거는 누군가가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뭔가 이렇게 또 표면에 떠올랐겠지. 트위터에 올라왔어.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을 거라. 뉴탐사.